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래 제가 제일 요 정도는 나와야지. 내가 누구냐? 보부상. 아, 나 참이야. 끝났잖아요. 자, 들어보시오. 산 넘고 물 건너 이 동네 저 동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신기한 물건들을 여기 보찜 안에다가 잔뜩 넣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신기한 걸 보여주면서 행복을 장사하고 다니는 제주를 파는 보사꾼입니다. 이 장사꾼이 어찌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로 보여줄 것은 무엇이고 하니, 어디 보자. 그래, 요것을 보여줄, 어머, 아이고, 놀라지 마십시오. 자, 요것을 가지고 한번 놀아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요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먹물칠하는 거. 뭐? 뭘 칠한다고? 먹물칠하는 거. 먹물칠하는 거 같다고요? 뭐 동물 꼬리 같다고요? 또 있어요? 청소. 아, 청소도구 그쵸? 약간 청소도구 같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쵸? 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먼지털인데 그냥 먼지털이가 아닙니다. 그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렇게 탈탈탈탈 터는 그런 먼지털이가 아니고 이렇게 탈탈탈 이렇게 그다음에 쭉 내려가지고 올려서 촤아! 아이고, 아이고, 안 너무 좋지만, 용도 좀 나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요 먼지털을 한번 신명나게 놀아보려고 하는데, 네.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산머리 장단에 어디 한번 놀아보세요!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 자, 다음은 도구로 놀면 좋을까? 어디 보자, 보자. 다음 거 보여주려고 하는데, 자, 그래, 요것으로 놀면 되겠다. 자, 요것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고, 아니, 여러분, 뭐가 같습니까? 금색공! 금색공, 그쵸. 그리고, 여의주! 여의주! 오, 공개 있어.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그거 같아요, 이거? 뭐라고? 아이스크림 같다고요? 뭐라고? 야구공 같아. 야구공 같이 생겼다. 어, 어떤 골프공 같이 생겼다. 그쵸. 자. 아, 뭐라고? 뭐라고? 레몬! 레몬? 맛 없는데,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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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요것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신라에서 해왔던 금황이라고 하는 놀이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공정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금황이라 그러면서 던지고 놀았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으로 한번 놀아보려고 하는데, 네. 여러분 제가 어디 한번 하면 다 같이 놀아보세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어디 한번.
떨어질까 봐 아주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죠? 네! 마지막으로 아주 재미난 거 딱 보여주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고 하니 바로 요 죽방 우리였다. 죽방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기상 풍속 교첩에 그려져 있는 놀이로서 나무를 작은 장구 모양을 깎아서 실에 매달아 던지고 받는 그런 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자 마지막 공연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실 거죠? 어디 한번 어디 보자. 나무 죽방 오늘 해 주고 있어요. 저기 손들 치고 앞으로 나와.